제 사장입니다, 이거. 사장은 인식과정입니다. 아까 우리 지금 3장을 토대로 했었죠. 이 4장과 5장으로 나눠집니다. 3장에서 특히 마음의 역할 14가지가 있었죠. 그 14가지 역할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로 역할로 나눠지게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인식 과정에 그렇게 뭡니까? 대상, 뭡니까? 대상을 아는 역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음은, 우리의 업무는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럼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존재를 지속시키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존재를 지속시키는가 관점은 제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제4장에서 뭘 다룹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두 가지 역할을 각각을 4장, 5장에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3장의 마음의 역할 14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4장, 5장을 이해하는 기본이 됩니다. 처음 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기 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존재를 지속시키는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존재를 지속시키는 윤회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제5장은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불교의 윤회관을 있잖아요. 아비다마에서 멋지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멋지게 설명하는데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윤회가 상식적이란 말인가? 아비다마의 프로세스를 받아들인다면 윤회는 당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이것이 뭡니까? 존재 지속심을 근본으로 해서 5장에서 설명합니다. 지금 4장은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 있잖아요. 인식의 프로세스 11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제4장이고요. 그래서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를 해놨습니다. 제4장의 결론은 어디였습니까? 맨 마지막 도표였죠, 그죠? 자, 452쪽입니다. 452쪽에 보면은 도표 그려놨죠, 그죠? 옛날 버전에는 또 새 버전에 이걸 잡아 넣어놨습니다. 제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인식과정의 요약을 했습니다. 452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식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것도 지극히 상위적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문 인식과정, 하나는 뭡니까? 의문 인식과정. 오문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이 다섯 가지 문을 오문이랍니다. 다섯 가지 문을 한자로 쓰니까 오문입니다. 의문은 뭡니까? 만호의 문입니다. 됐죠? 우리 뭡니까? 감각기관은 문은 앞에서 봤죠? 여섯 가지였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문 여섯 가지였죠? 이 가운데 눈, 귀, 코, 혀, 몸은 외부의 대상을 보는 문이기 때문에 줄여서 뭡니까? 오문, 다섯 가지 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내한테 이전에 있었던 여러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신적인 분야나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대상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인식과정은 오문인식과정과 의문인식과정으로 나눕니다. 이제 도표에 그려놨죠, 그죠? 그럼 오문인식과정은 혼합문인식과정이랍니다. 말은 오문인식과정이지만은 이 뭡니까? 여기는 의문이 다 개재가 됩니다. 실제로 문이 안 개재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만 개재가 되지.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의가 아니면 의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문 인식 과정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의문 인식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한된 속행 과정과 본산맥 속행 과정으로 나눕니다. 본산맥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으니까, 와, 없다고 왜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죠. 이번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줄어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되죠. 예, 그리고 뭡니까? 제한된 속행 과정은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과 독립된 속행 과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오문에 뒤따르는 인식 과정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런 후속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일곱 가지로 그죠?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을 우리 특히 레드 사회도는 정리하고 계십니다. 오문의 대상을 만오문에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듯하죠.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색깔을 주시하는 과정, 형태를 파악하는 과정, 형태를 인식하는 과정, 이름을 파악하는 과정, 이름을 인식하는 과정. 이거를 줄이면 뭡니까? 색깔, 형태, 이름. 요렇게 되죠, 그죠?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그죠? 대상 파악하는 그 좀, 그런, 이게 뭡니까? 예, 우리 후속과정 있잖아요. 후속과정은 기본입니다. 요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뭡니까? 우리 그죠? 뭡니까? 인지과학 있잖아요. 인지과학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납니다. 색깔을 파악하는 과정. 여기는, 그리고 우리 레드사이도는 두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시하고 파악하고 한다는 거죠. 줄이면은, 예, 색깔을 파악하는 과정, 형태를 파악하는 과정, 이름을 파악하는 과정, 혹은 뭐, 색깔을 주시하는 과정, 형태를 주시하는 과정, 이름을 주시하는 과정. 상식적으로도 그렇겠죠, 그죠? 이 세 개가 뽀록 해서 우리는 뭡니까? 누구다, 뭐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뭡니까? 들어보신 게 뭡니까? 대상을 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예, 또 만월문의, 오문의 대상을 만월문에 재생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레디사이도는, 특히 여기서 저는 레디사이도를 견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름까지 했습니다. 그럼 독립된 속성 과정은 뭡니까? 우리 원문과 관계없이 있잖아요. 독립돼서 의문만이 개재돼서 일어나는 것. 저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과정. 직접 본 것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과정. 들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과정. 들어서 배운 것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과정. 인지된 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과정. 인지된 것으로부터 추론하는. 자, 이렇게 해서요. 레드사이도께서는 독립된 속행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 삼매 속행 과정에 대해서 그죠? 여기서 또 본 삼매 속행 과정과 도와 과의 정덕의 속행 과정. 이걸 말하고 나옵니까? 깨달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거 빼버리면 뭡니까? 직무유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불교 허망하게 되어버린다. 맞죠? 불교는 깨달음을 종료하는데. 맞죠? 그죠? 성자가 된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자가 되는가? 성자가 되는 프로세스는 어떤가? 이걸 말이라도 밝혀놔야 되겠죠. 그래, 그게 불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막, 이거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어쨌든 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가장 이 두, 여기서 보면 그죠? 제한된 속행과정과 본삼매 속행과정 해놨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은 제한된 속행과정은 속행이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일곱 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됐죠? 그 대상이 아무리 굉장한 대상이 나타날지라도, 그죠? 우리가 뭡니까? 뭡니까? 깨달음의 과정, 본삼매하고 관계없는 과정은 속행이 일곱 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됐죠? 어머, 나는 뭐, 좀 이영애 씨가 나타나면 뭐, 한 일곱은 정신이 병 갚이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는 대상이 바뀔 때마다 강한 것이 계속 일어났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프로세스는, 뭡니까? 속행은, 업을 짓는 과정은 일곱 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행 과정이랍니다. 그럼 본삼매 속행 과정, 도화과의 속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첫 번째와 그 외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도를 증득할 때는 한 찰나만 도가 일어나고 두 찰나나 세 찰나가 과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제한이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이제 열반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의 수행 정도나, 그죠? 그런 거에 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그죠? 일곱 번이 아니고 이제 천심찰나, 백천만 심찰나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분으로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본삼매도 그렇죠. 우리 난 본삼매 들어가죠. 초선에 뭐 한 시간 들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초선에 한 시간 들었으면 여기 찰나로 하면은 적어도 한 예를 들어 1억 심찰나가 되겠죠. 그죠? 그럼 1억 심찰나 동안 끊임없이 그 본삼매 그런 게 다음 표상 대상을 해서 본삼매에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인식 과정을 가장 큰 특징으로 제한된 속행 과정이랍니다. 됐죠? 그러면 본삼매 속행 과정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해갖고 뭡니까? 자완의 제한이 없고 종생이 일어나죠, 그죠? 두 가지 특징을 딱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 자완화가 제한 일곱 분으로 제한되지 않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본삼매 속행 과정은 뭡니까? 종생의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종생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랬죠? 상놈이 양반되는 거. 됐죠, 그죠? 욕계의 마음이 새끼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됐죠? 맞죠? 그죠? 우린 다 지금 욕계의 마음이 있잖아, 그죠? 지 아무리 굉장한 자원화가 일어나도 그런 욕계 자원화입니다. 근데 본삼매에 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건 새끼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욕계의 마음에서 새끼의 마음이 굉장한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딱 바뀌는 순간에 종승이라는, 그죠? 그런 게 앞뒤 마음을 딱 구분 짓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차별론입니다. 됐죠? 만물이 평등하다. 그런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됐죠? 아비담마는 그래도 관심 없어요. 그죠?
오히려 차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성을 기준으로. 자, 이걸 떠나서죠. 예를 들어서 본부가 예루관을 얻었다. 이거는 굉장한 변화죠. 맞죠? 본부가 성자가 되는데, 종성이 바뀐 데 해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딱 한 찰나, 그죠? 종성이 딱 바뀌는 찰나가 있다고 특히 상자분류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상자분류는 뭡니까? 차별합니다. 저는 이거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진실한 말인데. 다 다르지. 아닙니까? 자꾸 이런 걸 해놨는데 대승부기에서 뭡니까? 대승은 크다는 걸 좀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 큰일 냈잖아요. 왜 크냐? 전부 다 승부를 할 수 있잖아. 그 떨어서 말 본래 부처다. 예? 막 하는데 뭡니까? 어디서 다 그러잖아. 본래 부처라. 몇십 년 동안 불교를 하면서 본래 부처다. 여기 속아서 속아서 가지고 좋아서 사는데,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갖고 불교를 많이 하고 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가? 그걸 보니까 내한테서 탐리치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럼 탐리치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탐욕? 본래 없다. 그죠? 간단합니다. 본래 없다 이러면 되거든. 본래 없다 하면 돼. 뭡니까? 지 자신을 살펴보면, 문득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본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비다문은 본래 차별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죠? 있는 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어떻게 희석시킬 거냐? 아비다문의 관심은, 그죠? 특히 윗바사는 수행을 통해서, 그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래 없다 하면 뭡니까? 본래 없기 때문에 승부는 어떻게 합니까? 문득, 그죠? 아니, 좋아요. 저는 여기 속았고 추억까지 다 했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죠? 제한된 속행 과정, 본삼매 속행 과정입니다. 그럼 본삼매 속행 과정이라는 것은 자원화가 7번으로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 자원화의 제한이 있고 종승이 일어나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고 그럼 이제 앞에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여기서 그죠? 인식 과정에서 제일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뭡니까? 특히 우리 상자불교의 특징이 뭡니까? 예, 우리 물질찰나와 심찰나는 다르다. 뭐 제가 다 읽어봐서 모르는데 이거는 특히 상자불교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질찰나와 심찰나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이것이 상자불교 아비다르마의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특히 이제 청정도론에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청정도론 20장에 보면 그죠? 384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청정도론 20에 24번에서 그죠? 384쪽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존재지독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에만 빠른 것이 심찰나들과 같다.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제일 기본적인 국문학생 산수로 따져보면 뭡니까? 물질은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질 때 마음은 몇 번 일어납니까? 16과 3분의 2에 일어납니다. 맞죠? 앞에 그 3분의 1, 물질 일어나는 찰나와 마음이 일어난 찰나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물질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질 때. 그걸 보면은, 물질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질 때. 이건 왜 깁니까? 머무는 아찰라는 길다 했습니다. 마음은, 머무는 아찰라에 16번이 됐으니까요. 요게 3분의 1, 요거 3분의 1, 그래서 16과 3분의 2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에 3분의 2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역대에서 뭡니까? 그죠? 자, 깨달았으면 부처님도 안 하는 건 뭡니까? 물질이 일어난 아찰라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는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아찰라의 마음은 하나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16하고 앞에 그냥 하나가 지나갔죠? 그래서 17 심찰라로 설명합니다. 됐죠? 16과 3분의 2 마음. 유식하게 하면, 지는 유식한지 모르지만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3분의 2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말장난입니다. 맞죠? 그죠? 산수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차는 뭡니까? 지나간 방음을 해서, 그죠? 방음과 하나, 흘러가보는 것까지 합치면은 17 심찰라가 된다. 이렇게
주소서 문헌에서는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거기서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제 마음을 걸어보면 그죠? 우리는 393쪽입니다. 그래서 인식과정을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죠? 오문인식과정과 의문인식과정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문인식과정은 그렇게 인식과정은 인식은 뭡니까? 어떤 게 마음입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 여기서 뭡니까? 전부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그 대상이 그죠? 그러니까 매우 큰 거냐? 큰 거냐? 작은 거냐? 매우 작은 거냐? 어디 나옵니까? 393쪽에 우리 그 본문 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문인식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눕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대상을 가지고 나눕니다. 대상이 매우 큰 것,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의문인식 과정은 선명한 것, 희미한 것.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 아비다문서 상가에서는 두 단계로만 나누는데, 레이드 사회도는 이것도 네 단계로 봐야 된다고 뒤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드 사회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죠? 선명한 것, 희미한 것만 해갖고, 우리 만호문에서는 반드시 장하나가 다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사회도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그죠?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인식 과정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있잖아요. 매우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매우 희미한 것, 이렇게 해서 그죠? 매우 선명한 것, 선명한 것은 자완화가 일어나고, 그게 뭡니까? 희미한 것과 매우 희미한 것은 자완화가 안 일어나는 것. 저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레디 사회도는 그, 대구 우리 의문인식 과정에 가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측인 이 책은 자, 오문인식 과정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인식 과정의 설명은 우리가 3단에서 했던 마음의 역할이 있잖아요. 11개의 마음의 역할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396쪽에 도표 있죠, 그죠? 396쪽 도표 보면은, 도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의 문에서 인식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매우 큰 대상입니다. 그리고 매우 큰 대상 중에서 자완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왜 1번부터 17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순간에, 동안에 마음은 17개 마음이 일어나서 있잖아요. 대상을 아는데 개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7개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뭡니까? 지나간 마음과 되죠? 지나간 마음을 엿부르면은 16과 3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7개가 되어버립니다. 지나간 마음과 마음과의 동료, 마음과의 끊어진, 그 다음 뭡니까? 인식 과정에서는 시작된 걸로 오문 전향부터 됩니다. 그죠? 오문 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완화, 여운. 이렇게 해서 그죠? 다시 마음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또 뭡니까? 대상이 나타나면은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매우 클 때 하나만을 보기로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우리가 그죠? 우리 또 마음의 역할은 크게 다르게 보면 7가지입니다. 왜 또 7가지 나오죠? 마음은 기본적으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으로 나누면은, 그죠? 7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그죠? 이제 여기 안식, 이거는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래서 전 5식입니다. 5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의는 뭡니까? 오문전향과 받아들임 있죠? 이거는 의입니다. 의. 그렇게 적어놨죠. 의는 누구라 그랬어요? 박지성, 링크, 그죠? 미들필더. 지난번에 다 했어요. 예. 그러게 뭡니까? 의는 뭡니까? 전호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한 차례 딱 일어나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의식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뭐죠? 전호식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들필더가 그죠? 의가 일어나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전호식이 일어나서 데이터를 딱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의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의가 개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오식 앞과 뒤에 오문전념과 받아들임 있죠. 이것이 의입니다. 됐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의식입니다. 됐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크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입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 5가지는 여기는 안식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요 안에 전오식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의 전호식의 앞뒤, 즉 오문전념과 받아들임은 의입니다. 됐죠? 그 나머지는 전부 의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역할
7가지로 보면은 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최대치로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는 업을 짓는 과정이고, 일어나면은 반드시 7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여운의 마음이 2번 일어났어요. 뭡니까? 여운의 마음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500만원 돈 따발. 됐죠? 그죠? 500만원 돈 따발이 감이 안 오는 분은 뭘 해야 감이 또 가? 그래서 금덩어리. 응? 금덩어리를 잡아넣는데 그냥 가집니까? 안 되죠? 두 번 정도 치워줘야죠? 그게 여운의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우 큰 대상.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매우 큰 대상 다 생각하겠죠? 예, 그걸 딱 대입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는 예, 두 번 쉬어주고 가야 됩니다.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볼 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망고 먹는 비유 있잖아요. 403쪽에 망고 먹는 비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그죠? 우리가 망고가 떨어졌을 때 그걸 잡아서 먹고, 누워 자다가 있잖아요. 자다가 망고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먹고 다시 잠에 드는 과정 있잖아요. 또 인식 과정을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비유를 했구나. 한번 아실 수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406쪽에 있는 오문 인식 과정의 등급에서 15가지 있죠. 그죠? 대상에 따라서 우리 매우 큰 것,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406쪽에 보면은 대상에 따라서 1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매우 큰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거는 뭡니까? 자, 우리가, 영혼의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죠? 중간에, 예, 뭐가 하나 더 끼어드느냐, 그죠? 지나간 방황자가 하나냐, 아,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고요. 작은 것은 뭡니까? 작은 것은 뭐로 합니까? 그래서, 작은 것의 특징은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 브이 해놨죠? 브이가 뭡니까? 오타빠는 결정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상이 매우 작을 때는 지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비유하면 500만원짜리 돈 따발. 서울 사람들은 1000원은 주고 갑니까? 안 주고 갑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1000원짜리 안 주고 갈 것 같아요. 만원짜리로 합시다. 그죠? 만원짜리 주고 와, 이제 안 하죠. 덤덤하게, 그죠? 죽는 것 가지고, 그죠? 그래서 500, 웬 서울에서 5만원짜리 이래갖고는 5만원짜리 갖고 그 덤덤하게 가지. 와, 이래 안 합니다. 촌사람이네, 그죠? 5만원짜리가 그러지.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 500만원. 만원? 그 다음 뭡니까? 막 5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나눠서, 그죠? 자, 500만원짜리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500만원짜리 되면 뭡니까? 기분 좋죠? 서울 사람들도 500만원짜리 주고 가죠, 그죠? 주고 가고, 너무 기분 좋아갖고 뭡니까? 바로 못 갑니다. 그치? 바로 못 간다. 바로 자원, 바로 뭡니까? 우리 존재 주속심, 방과 모인을 합니다. 두 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500만 잡는 거. 그죠? 마음을 깔아치고, 다운가로 흘러갑니다. 됐죠? 그래서 대상이 매우 큰 거, 500만원짜리. 자,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 어? 만원짜리네? 주갑니다. 그죠? 어? 만원짜리네? 맞죠? 만원짜리 집을 먹고, 와, 기분도 듣기도 안 하죠? 서울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만원짜리 넣으면, 아,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500원짜리. 500원짜리 뭐 그냥 서울 사람 가버릴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1000원짜리. 그죠? 서로 올라오면 특히 강남이잖아. 그죠? 예. 했습니다. 딱 봤습니다. 어? 1000원짜리네? 뭡니까? 1000원짜리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 결정이 나 됐죠? 이거 뭡니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에라 가자. 됐죠? 안 죽습니다. 그렇게 자원화가 안 납니다. 됐죠? 뭡니까? 어? 1000원짜리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냥 됐죠? 요겁니다. 그럼 서울 사람들한테 10원짜리 이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데, 그죠? 그래도 천 사람이니까, 그죠? 뭐, 이제 가면 10원짜리 있습니다. 제가 살짝 변화가 있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어, 눈 밝은 분입니다. 눈 밝은 남자입니다. 됐죠? 그죠? 저기 이게 뭡니까? 마음가의 동료입니다. 그죠? 그죠? 요, 뭐, 좀, 여기서 저 매우 작은 대상일 때는 뭡니까? 방안가 막 흔들리고 말지요? 그죠? 시가 뭡니까? 방안가 잘라나지요? 방안가의 동료입니다. 뭡니까? 이건 10원짜리는 이래도 안 합니다. 대상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방안가가 막 살짝 흔들리고 말아버린다. 여러분, 그냥 갑니다. 여기 기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거 저 어떤 데는 똑같은 게 있잖아요. 잘못 봤을 때는 작은 대상이 됐다가 다시 있잖아요. 몇십 차례 지나서는 이게 큰 그게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온갖 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한 순간순간만 이렇게 해놨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뭡니까? 가다가 이러고 갔는데 그죠? 또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을 좀 갔는데 이게 뭡니까? 뭔가 또 좀 옛날 경험하고 그죠? 우리 지금 뭐 의문인식 과정에서 뭐 다 깼겠죠? 딱 다시 봅니다. 그렇게 이게 뭡니까? 10원짜리가 아니고 그죠? 다이아몬드, 그 10원짜리 다이아몬드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대상이 다시 뭡니까? 이거는 매우 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정말로 그죠? 이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프로세스로 연결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딱,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인 유닛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놨으면 되죠? 그것도 15개로. 무슨 말씀을 이해가지고 그죠? 예,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막 뒤섞여서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뭡니까? 의문인식 과정까지 개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수많은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 아르담마에서는, 예, 그, 매우 큰 것,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에서 15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것,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설명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문인식 과정은, 예, 그래서, 이제, 제한된 속행 과정과 본산매인식 과정을 했고요. 차이는 뭡니까? 의문인식 과정에서도 뭡니까? 그죠? 7번으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시 뭡니까? 오문에 뒤따르는 인식 과정에서 그 411쪽 밑에 보면 쫙 그 해놨지, 그죠? 1, 2, 3, 4, 5, 6, 7.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나누고 있습니다. 레드 사이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그죠? 중요한 거니까 막 시간을 줘서 하나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12쪽 재료입니다. 이 가운데서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은 개인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의 원래 오문에서의 인식과정과 그와 일치하는 의문에서의 인식과정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반복 인식된 것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실제로 우리 현상적인 것이 오죠? 그냥 본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고 뭡니까? 빡! 이전에 경험하고 그죠? 프로세스가 돌아갔다가 안 되면 또 봤다가 돌아갔다가 봤다가 돌아갔다가 그죠? 특히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개인이냐, 새끼줄이냐? 그죠? 그죠? 어두구두한데 가는 게 좀 뭐가 보여요. 배이냐 새끼줄이냐 이거 하려면 뭡니까? 오문인식 과정과 의문인식 과정이 막 돌아가겠죠, 그죠? 돌아가고 배이다 했을 때는 뭡니까? 새끼줄을 배이다 했을 때는 그런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고, 그죠? 바른 인식이나 그럼 우리 이제 인도에서 보면요, 인도 논리학자들하고 이제 불교 논리학자들이 막 이런 거 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 그죠? 예, 뱀을 뱀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 갖고 논쟁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에서는, 오문인식 관념과 의문인식 관념이 프로세스로 팍, 그죠? 복잡하게 들어가서, 잘못된 인식도 될 수 있고, 바른 인식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죠? 이제, 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된 인식 관념에서, 그죠? 413쪽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우리 레드 사회도는요, 414쪽입니다. 자, 그래서 414쪽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렇게 이전의 경험들이 투입되어 그 대상을 공급받은 마음은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십상이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어떤 감각의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은 단 한 차례 이전의 경험한 수만 수천의 뭔가 대상들까지 퍼져나가는 정신적인 파장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뭐 충분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마음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런 인과관계의 영향에 자극받아 항상 존재 지속심의 흐름으로부터 나올 기회를 찾으면서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려 한다. 그러므로 존재 지속심에 가치하는 마음의 잡두리함의 마음부수법은 존재 지속심이 계속 동요하도록 만들며 그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일어날 조건을 이미 갖춘 대상들로 거듭 전향하게 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레디 사이도는 비록 존재 중심이 자기 대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대상으로 기우는 형태로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마음은 알고집이. 사투리죠? 알고집이. 예? 먹고집이. 예? 예? 그죠? 알고집입니다. 마음은 대상을 알고 싶어 하는
알고 싶은 미친 존재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을 정의할 때 대상을 아는 것을 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마음은 존재 지속심의 상태로 흐를지라도 뭡니까? 미묘한 대상입니다. 그죠? 그죠? 살짝만 지나가도 뭡니까? 저게 뭐지? 하는 게 알고지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알고지기가 예, 바로 아비담에서 정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마음이 그죠? 존재 지속은 상태일지라도 대상을 알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대지 사회도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대지 사회도의 정의는 마음은 알고지기. 대충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쭉 그게 예, 전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요 왕은 지금 한 5분 더 하죠, 그죠? 네. 417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416쪽에 보면은, 우리 제한된 속행 과정은 전통적으로는 있잖아요.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에서는 선명한 것과 희미한 것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416쪽 도표입니다. 그 도표 보면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되어있죠? 네. 선명한 것이 뭡니까? 자원하게 일어나고, 뭡니까? 우리 영혼의 마음까지 일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희미한 것은 뭡니까? 자원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합니다. 근데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레디 사회도께서 예, 어떻게 하는 거 보는가 하면 그죠? 자, 그래서 416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레디 사회도는 속행의 끝에 존재 속심으로 깔아놓는 것은 이런 희미한 대상과 관계된 인식 과정에서 최대치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견해를 편다. 그는 대상이 희미하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의문 전향이 일어나는 것으로 과정이 끝나는 것과 단지 존재 지속심의 동료로만 과정이 끝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앞에 그죠? 오문인식 과정처럼 네 가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밑에 읽어보면 그대로 됩니다. 독립된 의문인식 과정의 경우에 대상이 인식의 범주에 들어와서 존재 지속심을 두, 세 번 동료하게 하지만 인식 과정에 관계된 마음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 동료는 다시 존재 지속심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디 사회도에 의하면 여기 핵심입니다. 뭐 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에서도 역시 대상은 매우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매우 희미한 것. 됐죠? 레디 사회도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로 봤어요. 근데 레디 사회도는 이 뭡니까? 만원 문에 들어오는 것도 네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100%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연으로 끝나는 인식과정은 매우 선명한 것이고, 자아나로 끝나는 인식과정은 선명한 것이고, 의문이 전향으로 끝나는 것은 희미한 것이고, 단지 존재 지속심의 동료로만 끝나는 인식과정은 매우 희미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대상의 선명도는 대상의 탁월함이나 아르마리의 강도에 달린 것이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탁월하게 선명한 대상은 아르마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아르마리가 강하면 아주 미시하고 난해한 대상일지라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인식 과정에서도 대상을 네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좀 읽으면 내용만 안 들으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레디 사회도 그걸 다루고 있고요. 그럼 418쪽에서는 의문에서 본삼매 속행 과정을 그렸죠. 예, 그래서 본삼매 속행 과정을 해서 여기서는 본삼매 속행 과정과 뭡니까? 우리 그 도화과의 정득 과정 두 개를 다 넣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예, 그 우리 421쪽에 보면 그죠? 예, 420쪽 그 보면은 3번입니다. 3번 설명에 보면은 순서대로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종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삼매 인식 과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종성은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 상놈에서 양반되는 과정, 즉, 욕계 마음이 새끼의 무색계 마음이 되는 과정은 법은 뭡니까? 예, 법부의 마음이, 예, 승자의 마음이 되는 과정은 이 족보가 바뀌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종성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421쪽에 보면 4, 종성으로 옮기는 곳들하고는 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방금 예, 말씀드린 요것이 그대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사장도 뒤에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또 시간 다 갚는데요. 그래도 이제 중요하다 싶은 거 있잖아요. 예, 좀 살펴보고, 예, 본격적으로 제 5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그죠? 존재 지속심을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예,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5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윤회의 핵심은 불교에서
업을 두고 있죠, 그죠? 예, 업을 지으면은 이 업이 그죠? 운동력이 돼서 이제 과부를 가져오는 대생행결식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죠. 업을 16단계로 16가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남북방 불교에서 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예, 유매와 연결시켜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저는 북방 논서에서는 아직 잘 못 봤습니다. 물론 제가 작게 읽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예, 예, 상자부 아미다문에서는 우리 윤회의 원동력으로 업은 누가 짓습니까? 우리 마음이 짓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이 짓는 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과정을, 그 마음이 버리는 윤회의 프로세스를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긴 시간 동안 예,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